네,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동요를 소개할까 합니다. 메아리라는 곡인데 윤석중 씨 손대엽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윤석중 선생님은 참 한국 동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. 손대엽 선생님은 네, 서울대학을 나와서 약 3,000곡 정도의 동요를 작곡하신 분입니다. 그 대표적인 곡이 초등학교에 가면은 배우는 얼룩송아지라는 노래 다 아시죠? 박목월 선생님 시에다가 네, 얼룩송아지 이 곡을 작곡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. 네. 이 곡은 1957년도에 가을에 새싹 어린이 합창단과 새싹 어머니 합창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방송에서, 정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독창곡용으로 작곡을 한 노래가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시는 윤석중 선생님이 쓰셨고요. 그래서 이 곡은 순박하고 참 간결하고 또 아름답고 다정스러운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한국 동요 작곡가와 작가의 만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곡이 되겠습니다. 원래 이 곡은 1980년도에 그 성음사라는 그 회사에서 저 한국 가곡 전집을 출판을 했습니다. 네, 그 레코드판을 내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곡이 되겠습니다. 아마 요즘은 이 곡을 잘 모르실 겁니다. 네, 부르겠습니다. 어린이도 좋고 또뭐 어른들도 부르시면은 좋은 곡이 되겠습니다. 이 멜로디로 봐서 뭐 어른이 부르면은 어른이보다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네, 이 가락의 이 진행으로 봐서 그래서 이 곡을 많이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런 곡들은 사실 요새 악보도 잘안 나와 있습니다. 안 나와 있고
예, 그렇습니다만, 네, 저 인터넷에 한국 가곡 사이트 내 마음의 노래가 있습니다. 네, 거기에 가입하시면은 뭐 어떤 노래든지 우리 한국 가곡 동요 같은 거다나 그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곡도 아마 옛날에 이훈 교수가 불렀던 곡이 아마 나올 겁니다. 네, 그분이 성음사에서 레코드판을 낼 때, 불렀습니다. 네,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, 또 뭐, 저는 이걸 이제 2조를 해서, 제 목소리에 맞도록 불렀습니다만, 네, 그거 뭐 듣고 그냥 뭐 멜로디, 5선지에 그냥 적어도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. 네, 그렇게 하시고, 또이 곡을 또 우리 언니들도 그렇고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